이 불교에 그토록 많이 마음을 가지고 네. 또 관세음 보살님이라고 하는데 네. 관세음 보살에게 그렇게 많이 위로를 받았던 건 어쩌면 제 안에 이 한이라는 게 참 많았습니다. 네. 한이라는 게 참 많아서 참 많이 의지하게 됐었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로 기억하는데 그때 갑자기 이렇게 한쪽 시력을 예, 예. 거의 실명하고 다른 네. 한쪽 눈도 그렇게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땐 그 누군가가 당신은 실명할 병에 걸렸습니다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감정을 모를 거예요. 예. 더 가슴이 아팠던 것은 이제 제 동생도 이제 뇌에 이상이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이제 이 이제 정신 지체 장애, 이제 발달 장애인이죠. 지금 28살인데 네. 3살밖에 지능이 되지 않는 자폐성 발달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예. 동생이 그렇게 태어나고 나서 어찌 동생도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으면서 동생이 태어나고 나서 아버님,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다투셨어요. 거의 매일매일 다투시고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그런 가운데 크게 다투시고 동생이 8살이 되었을 땐 어머니도 집을 나가실 수밖에 없었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의 연속이었네요. 그래서 아버님, 그런데... 어머니가 완전히 이혼을 하신 상태에서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황반변성의 일종으로 너도 실명할 거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땐 그냥 그 견딜 수 없는 아픔 앞에 그냥 책상 학교 맨 그 뒷자리에서 매일 엎드려가지고 그냥 거의 반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런 제 모습이 좀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와서는 이어폰을 하나 주면서 쳐라 이거 한번 들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뭔데? 하고 이렇게 꽂아서 들었더니 거기에 이제 가사가 흘러나오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 래퍼가 가사가 귀에 확 박힌다 그러잖아요. 완전 제 얘기인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게 정말 변병 종명이 씨. 네, 맞습니다. 정말로 너무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정말 저희 집 가난했거든요. 또 나 가진 지식 없으나 그 뭐죠? 제가 어차피 눈 나빠진다는데 공부해서 뭐해? 그리고 혹시라도 열심히 했다가 눈 나빠지면 어떡해? 그리고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저는 이런 상황이 됐죠. 동생은 일평생 감당해야 할 병에 걸렸죠. 저희 아버지도 일주일에 8번씩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술을 매일매일 드셔서 알코올 중독자셨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들 가운데 이 찬양이 제 가슴 속에 너무 와닿아서 제가 이제 법당을 매일매일 갔었어요. 저희 학교 안에 법당이 있어가지고 마룻바닥으로 돼가지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데 그 법당에 가서 혹시 이 찬송을 부르셨어요? 이 찬양을 편안하게 이렇게 매일 들었었어요. 그래서 막 공평하신 부처님이 아, 그 부분을 또 바꾸셔서 왜냐면은 앞에 가사는 와닿는데 도저히 이 뭐지? 하나님이라고는 못하겠는 거. 제가 부처님께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자학금 받았지. 계산하셨군요. 상 받았지. 의리가 있지. 그래서 근데 그 가사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아서 법당에서 그렇게 많이 그 찬양을 부르고 부르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안에 C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회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저의 그러한 사정을 알고 저를 데리고 와서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고 다독여 주고 내가 예수님은 믿지 않았지만 누군가 나의 동생을 위해 나의 삶을 위해 기도해 준다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였어요. 고맙죠. 그리고 그들의 손에 이끌려서 여름 수련회라는 데를 따라가게 됐어요. CCC 여름 수련회. 만 명 정도 모이는 맞아요, 데, 맞아요. 그 청년 수련회 따라갔는데 그날 아니 거기 알고 갔어요? 그 이제 그냥 알고 갔다기보다는 그 친구들이 그냥 저를 진짜로 무조건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돼. 이렇게 저를 데리고 갔었어요. 갔더니요. CCC 여름 수련회. CCC 여름 수련회 따라. 뜨거워. 정말 뜨거웠고 그날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게 비가 주룩주룩주룩 내리던 날이었어요.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기도의 시간이 되었는데 뭐 수많은 사람들이 뭐 기도의 시간이 됐는데 저는 기도를 잘 할 줄 모르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저는 기도하지 않고 원망을 했어요. 그냥 어떻게 신이 계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예. 내 인생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실 수 있었냐고. 그렇게 막 원망을 토로하고 토로했었어요. 네. 그런데 기도의 가운데 중간중간 찬양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때 어떤 찬양이 흘러나오냐면 그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죽임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진철이 나를 위해 죽으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었다는 이것이 가슴 속 깊이 들어오는데 제가 그토록 어떻게 신이 계시면 내 동생 그렇게 태어나게 하고 저까지 이렇게 아프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산산조각 내실 수 있냐고 그런 신이라면 내가 안 믿겠다고 그런 신은 내가 믿지 않겠다고 했던 그 신이 십자가 고통당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셨구나. 예수님 믿는 애들 찾아가서 나를 보라고 이게 신이 있다는 거냐고 그렇게 욕하고 저주하고 입에 담지도 못한 말을 그렇게 내뱉었는데 예. 내가 내뱉었던 그 신이 십자가 고통당하사 예.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었구나. 예. 이것이 아멘이 되어지는데 제가 법당에서 그리고 혼자 동생하고 둘이 끌어안고 가슴 터져하며 눈물 흘렸던 그 시간 속에서도 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저주했던 그 가슴 터진 시간들 속에서도 예. 십자가 고통당하사 짓밟힌 장미꽃처럼 죽으셨던 주님은 그때도 같이 계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저 안에 그 사도 베드로가 예.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죄인입니다. 저 죄인이에요. 떠나세요. 그랬던 것처럼 제가 그 순간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제가 알았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저 죄인입니다. 주님 정말 죄송해요 하면서 제 안에 회개와 눈물과 막 슬픔이 터져 나오는데 예. 이때 제 안에 어떤 치유가 있었냐면 제가 엄마에 대한 원망이 너무 심했어요. 예, 예.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내가 엄마에게 했던 그 저주의 말들 엄마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말들 근데 엄마는 더 힘들었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을 엄마의 가슴은 더 찢어졌었겠구나. 이런 것들이 기도 가운데 회개 가운데 터져 나오는데 예. 하나님은 그 내 안에 있던 한들을 눈물들을 그 시간 가운데 저를 만나주시며 회복시켜 주셨고 네. 아멘하게 하셨고 그때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진수야 진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형이야. 요즘에 형이 진수에게 잘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형은 진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진수는 형에게 최고고 형은 진수랑 영원히 영원히 같이 있다. 영원히 영원히 같이 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진수랑 영원히 같이 있다. 사랑해. 아내도 세마 너 참 힘들게 살았는데 그럼 나를 만났으면 당연히 행복해야 되는데 나를 만나서 또 다른 힘듦을 준 것 같아서 늘 마음에 미안함이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를 만나게 하셔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를 알게 하셨고 네가 없었다면 어쩌면 나는 지금의 이 감사함을 더 누리지 못했을지도 몰라. 너무 고맙고 우리 영원히 같이 더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이 귀한 사역들 같이 이루어나가자. 사랑한다. 아버님한테도 좀 한 말씀 해보세요. 아버지 장모님 두루두루 좀 해주세요. 아버지 장모님들. 네. 아버지. 해야 되나?
아버지 그리고 장모님 사랑합니다. 이거 하나로 다 아시죠? 예.